건강해지면 머리카락도 좋아져요. 운동선수들도 꼭 약 드시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운동과 탈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두 분이 비슷한 질문 주셔서 같이 보면서 답변 드릴게요. 손병무님이 저희 대머리 블로그 통해서 질문 주셨어요. 운동을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럼 운동이 탈모를 촉진시키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유산소 운동이 탈모를 방지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함으로 DHT를 증가시켜 탈모를 일으킨다고도 하고 어떤 게 맞는 정보인가요? 긴 얘기들은 제가 블로그에 사실 정리해놓은 글들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탈모를 그냥 단순히 DHT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럼 운동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운동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육량이 늘어나는 운동 같은 경우는 특히 DHT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거든요. 그러면 DHT를 늘면 어쨌든 탈모는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DHT 외에 굉장히 많은 또 호르몬과 어떤 단백질, 산소, 영양분 굉장히 많은 신진대사 과정들이 몸에 관계를 하고 머리카락에도 관계를 하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플러스 요인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머리카락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탈모에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동시에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몸을, 우리가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몸을 키웠더니 근육량이 막 늘어나는데 힘이 늘어서 좋지만 예를 들면 스피드가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다. 왜 가끔 야구선수 중에 벌크업해서 몸을 키웠더니 홈런은 늘었지만 타율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다. 오히려 그리고 홈런도 안 늘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홈런 치기에는 근육량이 많은 게 좋겠지만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또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한 가지만 보고 근육은 홈런 치는데 유리한가요? 라고 보면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면 몸을 키우는 거 벌크업 자체가 진짜 홈런 치는데 좋은지 얘기하기 어렵듯이 이것도 딱 그것만 보고 얘기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 좋을 정도의 운동은 진짜 근육량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 있잖아요. 피트니스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지? 그걸 무슨 근육 선수들 나가는 거, 육체미를 과시한 뭐 미스터 코리아? 뭐 그런 대회에 나갈 정도로 막 근육을 이렇게 하시는 건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강해요. 그런 정도의 운동은. 분명히 남성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큰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운동 있잖아요.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고 달리기 하시고 기분 좋게 우리가 하는 운동은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손병무님이 대머리 블로그에 주셨고 유튜브에 꽃을 든 남자님, 꽃을 든 남자님 이분도 항상 저희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 분인데 비슷한 질문 주셨어요. 이런 남성 호르몬과 운동과 테스토스테론과 DHT 억제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약 먹으면 운동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 아르기닌이라든가 여러 가지 DHT를 높일 수 있는 성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DHT를 높이긴 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니까 피해 주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가 올리는 건 되게 미미한데 비해서 우리가 약을 드시면 DHT 양을 뭐 혈액 70에서 90%까지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강력한 거죠, 억제하는 게.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도 꼭 약 드시라고 하거든요. 저한테 오시는 피트니스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약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그래도 훨씬 억제할 수 있고 근육량이나 아니면 그런 자질구레한 걸로 이게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적으니까 피하면 좋지만 꼭 직업적으로 아니면 꼭 드셔야 되는 경우는 너무 걱정 말고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약이 DHT를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운동이나 보충제 같은 걸로 증가하는 DHT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약효가 좋은 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건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